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와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금과 함께 하겠습니다. 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뭐 뉴욕의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고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 이제 야금야금 우리 시장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좀 시원한 뭐 상승세는 아니지만 이러면서 3,300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저는 3,300 갈 것 같습니다. 간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1월 달에 정말 지풍노도와 같이 3,200 뚫고 우리가 1,000 뚫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코스피가 반등하게 된 건 이제 5월 달에 이제 28일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이제 돌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래서 쭉 갖고 온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세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하락 또는 보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세를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지금 동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요번에도 보면은 우리가 5월 달엔 박스권으로 막 움직였지만 5월 28일부터 계속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를 보면요. 3,200을 이 넘어간 게 가장 오래된 기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3,200 밑으로는 지금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방에 저항선까지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 많은 그런 이제 장이 되고요. 사실 5월달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쵸. 왜냐면 개인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 인플레 얘기 나오죠. 외국인들 매도세 하죠. 그쵸. 그다음에 주도주가 굉장히 많이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보이는 그런 좀 투명해진 그런 증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뭐 이 전문가처럼 이렇게 찍어드릴 순 없지만 네. 지금 보면은 업종별로 보면요 5월 달에 빠진 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제 경험으로는 2010년하고 지금 굉장히 증시가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기조 효과가 끝나면서 지수 업종의 이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수에 굉장히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5월 달에 빠진 종목 6월 달에 다 이렇게 지수가 같이 올라갈 때는 그 지수 따라서 지금 올라간다. 근데 5월 달에 지금 빠진 게 뭐냐면 통신 서비스. 그렇죠. 네, 증권, 자동차, 은행, 조선 철강. 그다음에 거기가 마이너스였고요. 화학하고 반도체가 1%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6월 달에는 충분한 지금 용수철처럼 눌러놓은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욱 반가운 거는 우리 백신 접종률이 지금 15% 갔지 않습니까? 그쵸. 미국 증시가요. 10%에서 20%의 접종률을 가질 때가 최고의 수익률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루에 한 1%씩 올라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다음 주로 가면은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또 FOMC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 동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 만약에 FOMC 회의 때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뭐 나오고 이런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장이 한번 흔들리거든요. 그쵸. 그러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쵸. 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장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에는 뭐 진짜로 적감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늘릴 수 있고요. 유동성 장세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중심축은 흔들림이 지금 없습니다. 뭐 지금 미국 예산이 6조 달러에다 거기다 지금 4조 달러 플러스의 지원책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유동성 장세는 뭐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데요.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더라도 네. 3개월 후에는 그 고점을 다시 항상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빠지는 부분들은 여러분 조정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감해서의 기회로 삼으시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기저 효과가 끝나갑니다. 6월 달이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업종별 주가 수익률은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실적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적게 오른 그러니까 5월 달에 가장 적게 오른 종목들이 6월 달에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는 지수에 수렴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서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지난달에 굉장히 힘들어하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이제 메꾸기 위해서, 키 맞추기 위해서 함께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고모님은 보셨고, 뭐 다음 주나 FOMC나 뭐 이런 이야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이것이 저가의 그렇죠.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이제 1월 11일 날 장중에 3,266을 한번 그렇죠. 찍었거든요, 장중에.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 뭐 실링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목표치입니다. 그렇죠. 중간점이 돼버렸으니까 3,266 이번 주에 분명히 이거 돌파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네, 네 한번 예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과연 3,300을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을지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도체 자동차가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도 지금 3,300을 돌파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도 함께 힘을 보태주기 시작하면 지수가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하나만 좀 네. 더 여쭤보면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다음 주에 뭔가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주는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음 주가 더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흔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9일 날이죠. 10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 네. 이건 나오더라도 FOMC나 모든 관계자들이 이거 일시적이야로 나가기 그쵸.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고 FOMC에서는 이번에 자락을 펴야 됩니다. 자락을 깔아놓고 8월 달에 잭슨 홀의 홀 미팅 때 뭐 어떤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조금 흔들릴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10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하고 그 전날 중국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로 같은 시각에서 보시면 이건 일시적인 거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상승 모드에서는 네. 좋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다음 주에 오히려 변동성이 나올 때 저가 매수의 찬스를 잘 노리셔야 한다는 것까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